오늘 저희가 추억이라는 시리즈로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자리,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 자리, 내가 헌신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장막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 장막 가운데 있어야 하는가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 나누기 전에 저는 전체적으로 이 아모스서가 왜 이렇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그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들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있던 시대에는 남유다는 우시아 왕 때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때였습니다. 이 남유다의 우시아 왕과 여로보암 시대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군사적으로 전성기 시대였었어요.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부강한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부강함과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때때로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여러분 적당히 죄를 덮어버리고 반복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머리털도 세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는 것들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진노와 징벌을 우리가 쌓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절대로 적당하게 놓아주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베델에 올라가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반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를 택하십니다. 그 아모스는 사실 유대 땅 두고아라는 아주 조그만한 시골 동네에서 태어난 어떤 양치기면서 농부였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실 자기 나라도 아닌 그 시대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대적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 사람을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향한 선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열방과 민족을 향한 선포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과 가사와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 열방을 향해서 그리고 그 민족을 향해서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예언자로 세웠을 때 담대하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날 진정한 예언자, 진정한 사명자, 진정한 정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사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아모스처럼 그는 별볼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정말 그 열방을 향해 그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고 내가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본질적인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상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지상명령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 갈 자가 누구인가? 저 민족을 향해,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 갈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 너무나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을 너무나 두려워해요. 그래서 위축되고 걱정되고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고만 사나요? 제가 한 번은 제 아들이 생일이어가지고 모처럼 제가 거의 외식을 안 하는데 아웃백을 갔어요. 아웃백 누가 쿠폰을 주셔가지고 아웃백에 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생일이기 때문에 예약을 하고 딱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대기 라인에 이름을 쓰는 거예요. 대기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죠. 아니 그렇게 하려면 내가 예약을 왜 하냐. 그리고 생일이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또 이렇게 되면 우리 또 기분 언짢잖아요. 그래서 바로 매니저하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굉장히 또 한번 지그시 눌러줬잖아요. 아,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매니저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또 위신이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소망아. 그리고 딱 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우리 아내에게 한 방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끝나고 나서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참 돈을 겸손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그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가 내 돈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나는 담대하고 내가 자신 있고 내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보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내 돈을 쓸 때는 겸손치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돈인 걸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요즘의 신앙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겸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쓰는 것, 내가 하는 것,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그 유다 땅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전성기 시대에 정말 다 누리고 강한 그 능력을 가졌던 그 나라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기 힘을 자기 뜻대로 썼습니다. 자기 물질의 풍요를 자기 뜻대로 썼어요. 그래서 아모스를 보냈지만 아무도 듣는 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나아간 아모스. 아모스는 누구입니까? 아모스 7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아모스가 그들을 향해 회개하라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했는데요, 본인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예언자의 자녀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은 물려받는 거고 선지자도 물려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나는 양치기이고 그리고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꾼, 농사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명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우린 때때로 그래요. 내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 같은 것,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냐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향한 여러분의 소명과 부르심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양치기이다, 나는 농사꾼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부르심은 하나님은 전도자요, 제사장이요,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요, 이게 나의 소망이요, 이게 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요, 저는 농사꾼이에요,
저는 그냥 양치기예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담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직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본질적인 사명은 사명자이고 전도자이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모스가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백그라운드는 이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이 땅, 이 민족이 무너질 것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가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지위나 여러분의 명예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의인 한 사람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루살렘의 그 죄악보다도 의인 한 사람의 무게가 더 크다라고 했어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에루살렘을 멸망치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타락의 끝까지 갔던 소돔과 고모라 땅도 하나님은 의인 10명의 무게가 있다면 여러분, 그 죄악보다 더 큰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요,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봐주고 있는 거예요. 왜 봐주고 있습니까? 이미 100년 전에 의로운 몇 사람의 선교사의 그 핏값 때문에 하나님은 봐주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빚진 자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몇 사람의 의로운 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몇 명의 그 의로운 자들의 피가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바울 때문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 받았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랬어요. 너는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보러 가는 사명자가 대단하게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매를 맞고 죄인으로 차코에 차여서 끌려가는 인생이었지만 그는 로마를 보았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막 가운데 거하는 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줬어요. 이 아모스서를 한번 읽어보면 4장 6절, 아모스 4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빼앗았는데 너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에게 먹을 물을 빼앗았는데도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10절과 11절 계속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을 것을 빼앗아 보고 물도 안 줘보고 그 다음에 병충해 때문에 너의 재산을 다 뺏어가 보기도 하고 너의 육신에게 질병을 줘보기도 하고 나라를 무너뜨려 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가 돌아올 수 있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방법을 이야기해서 했는데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여러분 Never return to me. Nobody return. Nobody listen.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께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힘들게 하고 질병이 생기게 하고 나라를 힘들게 했지만 결국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많은 사인들을 주셨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어난 작은 상황 하나하나 그 만남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성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그걸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원망이었고 단순히 애통해하는 기도였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우연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 우연이라는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많이 찾아오셨는데 그렇게 많은 순간 찾아오셨는데 내가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도 여기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당신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징벌에 있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그 단어가 주면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왜 그 일을 했을까요?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가 살아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럼 끝내셨어야 돼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셨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9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9장 8절과 9절 시작.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땅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단지 조건이 없어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멸망치 않게 하리라. 하나님은 조건이 없이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악과 악을 행하는 자는 3대까지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많은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의 인생의 복을 1000대까지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죄는 3, 4대로 끝나겠지만 내가 주는 복은 1000대까지 갈 것이다. 조건 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멸망치 않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때로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뭐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 가운데 죄와 악의 껍질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께서 체질을 하신다고 하였어요. 그러나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때로는 여러분이 고통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를 붙잡았다. 하나님의 붙잡는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고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인생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 너의 인생을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내 삶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내가 내 삶에 대한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잃어버리진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자리입니다. 그 가정, 그 직장, 그 관계, 그 공동체 하나님이 세운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고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끝까지 붙잡으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오면 내 인생에 진동이 있고 흔들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죄를 향했고 우리의 연약함이 향했던 그것들이 말씀이 오면 내 인생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이 나를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이 선포하면 이 서울 땅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흔들림이 있어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고요. 왜요? 이게 말씀이니까. 내가 선포하는 것이 그 말씀이 좌우의 날생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런 흔들림이 있습니까? 이런 쉐이킹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예배에 왔을 때, 말씀을 대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떨림과 감당할 수 없음과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이 땅이 견딜 수 없고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의 장막을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뭐 책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은 너무나 유명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면 처음에 장막은 뭐예요? 성막은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 하나님의 임재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었어요. 그 다음에 그 모형을 따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포로 때 다 무너지고 나서 다시 수르바벨 성전이 만들어졌고 헤롯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헤롯 성전은 너무나 웅장해서 거대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그 모든 성전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다윗의 장막은요 정말 딸랑 큰 텐트 하나예요. 근데 그 장막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 장막에 놀라운 비밀이 무엇이냐면 그 장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텐트 안에 법궤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가 있는 곳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을 통해서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의 장막을 우리에게 세우겠다는 게 바로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못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뛰어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는 우리에게 준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규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영광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여기서 주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묘사라 규묘자라 그랬어요. 규묘자. 여기서 규묘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영어적인 해석을 보면 beyond the 우리가 understanding이라는 거예요. Beyond the understanding. 이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나 판단이나 우리의 인생의 기준들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기묘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묘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이성에 가둬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묘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삶의 경험과 지식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그 기묘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물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고 나사로가 죽었고 여러분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인생의 삶의 운명을 뛰어넘는 기묘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혈류병을 앓고 38년 된 중풍병자, 그들은 무엇입니까? 삶의 저주를 갖고 살았던 인생이에요. 삶의 저주를 뛰어넘는 것이 여러분 기묘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넘지 못할 장막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장막을 뛰어넘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환경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악의 환경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있는 우리의 장벽들, 때로는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아픔들, 두려움들, 연약함들, 오늘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내가 뛰어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묘자가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뛰어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었던 애굽의 400년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 애굽의 삶의 문을 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철옹성 같은 70년의 바빌론의 인생, 포로의 인생을 하나님은 그 문을 여셨던 거예요. 이게 기묘자입니다. 이게 오늘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내가 너를 대면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겨자신 세상을 바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에 지배했던 로마의 권력은 무엇입니까? 그는 정말 그들이 다스리는 파워는 세상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도 갈릴리 지방에서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하는 그런 곳에서 한 알의 겨자씨가 나와서 세상을 바꾼 거예요. 로마는 그들의 인생에, 세상은 그들이 세상의 스토리를 써간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한 알의 미랄이 2000년의 역사를 써왔고 오늘도 복음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게 기묘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미랄과 같은 아주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연약할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장막에 들린 것은 여러분, 모세의 장막이나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나 모든 것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장막은 다릅니다. 제사가 메인이 아니라 찬양이 메인이었어요. 24시간 그 가운데 찬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죄사함을 위한 제사였지만 다윗의 장막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앞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할 수 있어요. 때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게 그림인데요. 네. 뭐 같습니까? 이게 피클 같기도 하고. 네. 할렐루야. 아, 이게 우리 아들이 3살 때 그렸던 제 얼굴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는데, 뭐가 이게, 내가 대머리도 아닌데 머리카락 세 개에다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빠라는 이야기를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때로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때로는 그래요. 여러분이 그린 그 하나님의 형상,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 그게 뭐냐고, 그게 하나님이냐고, 너가 신앙이냐고. 그러나 여러분이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의 연약함을 와 가지고 기도하는 내 마음 가운데 내 하나님, 내가 비록 잘 못 그렸지만 내 삶이 비록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요, 이걸 아버지라고 그렸지만 제가 들어오면요 정확히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뛰어와서 아빠하고 안기는 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여러분 가서 안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찬양과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감싸주고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보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마치 제가 인디언 선교를 했을 때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인디언들은 그러니까 네이티브들이라고 한대요. 인디언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그 인디언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제 남자가 되면 어린아이들이 남자를, 진정한 남자를 되기 위해서 담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그냥 야생에다 던져놔요. 그래서 하룻밤을 지내게 합니다. 온갖 맹수와 막 소리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 아이가 하루를 견뎌야 돼. 그 어린아이가 벌벌벌벌 떨으면서 견뎌요. 막 그렇게 떨고 견디고 있는데 하루가 겨우겨우 그 맹수 소리에 위축돼가지고 감당을 못하다가 동편에서 해가 쫙 뜨면 그 아이가 빙그레 하고 웃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쪽 뒤편에 큰 나무 뒤에 아버지가 활시위를 당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밤새도록, 맹수가 오면 이 아버지가 활로 잡으려고 밤새도록 활시위를 당기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때론 내가 보이지 않아서 그 어두운 곳에서 나 혼자 두렵고 떨린 거에 염려와 근심에 붙잡혀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죽게 되었냐라고 여러분이 통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자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자예요. 예배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회 창시자가 누구죠? 요한 웨슬러, 존 웨슬러죠. 네. 요한 웨슬러의 어머니가 누구신지 아세요? 수산나라고 합니다.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1, 2년 안에 9명이 죽어서 10명의 자녀였는데요. 요한 웨슬러는 그 15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수산나가요, 저녁 9시마다 예배를 드리면 그랬다고 해요. 아들들에게나 자녀들에게 물었다고 해요. 너는 누구냐? 그러면 저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안 나오면 밤을 샜다고 그래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나온 겁니다. 때로는 그래요. 이게 주입식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긍정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오늘 가서 내가 내 자녀에게 너는 누구냐? 엄마 장난해? 그러시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건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요, 수산나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한 시대의 부흥의 주인공이었고 한 교단의 창시자가 되었던 요한 웨슬레, 그는 그 어머니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미련한 자라는 것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자와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 언제 은혜가 돼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그렇죠? 상사에 깨지고 나서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제가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겠나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그러면 문제는 여러분이 강한 자 못 갈 거, 이제. 주여, 누가 나를 부끄럽게 할지 내 등을 조심해야 되겠군요. 좋은 교훈입니다. 이럴 거냐고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배경을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의 진정한 배경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있을 때는 아직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근데 로마에 처음 복음이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갔냐면 종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종들은 누구입니까? 다 외부의 나라에서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연약한 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용사였고 귀족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종은요 정말로 짐승 취급받는 거거든요. 그들의 소망은 주인을 죽이고 도망가서 자유인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복음이 들어갔더니 갑자기 놀란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그냥 조그만한 일터에서, 부엌에서, 외양간에서 모이기 시작해요.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인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갑자기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너는 비록 종이지만, 너는 비록 능력이 없는 자고 약한 자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인생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가 될 것이고 세계의 복음화의 전초기주가 될 것이다, 초석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은 능력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약한 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 땅을 부끄럽게 여기겠다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참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로 이 땅을 장막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성막이나 성전에서는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그 피를 갖고 들어가는 것, 그때 임재를 경험했었어요. 그러나 이 장막은 큰 텐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우리 생각하는 우리의 시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아말렉의 전쟁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세가 저 언덕에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그것을 잡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페르시아는 어떤 것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소아시아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였어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궁의 궁정에 다리오 왕과 신하들의 그 의논하고 법을 만드는 건요 세상의 법이었어요. 세상의 관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신하들과 왕이 회의하는 그 왕궁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진짜 역사는 골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고 정책을 결정하는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쫓아왔지만 결국은 헤롯 궁전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그 마구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금계에 있어요. 연금대에서 한 집에, 초라한 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는 그 당시에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하면서 로마가 세상의 패권을 잡는 자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 그 골방에 감금되어 있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복음의 역사로 변하는 그 시선과 소망과 꿈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열방으로 하나님의 꿈이 펼쳐져 나간 것입니다. 히스토리는 뭐예요?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골방에서 기도할 때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한 나라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홀로 불렀던 찬양이 성경이 된 거잖아요. 그게 시편이잖아요. 여러분이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했던 그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오늘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붙잡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가슴을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 사람이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릴 개인의 완성이나 교회의 완성이나 구속사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장막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역사로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장막이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장막이 세워지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 장막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회복되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을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가운데, 내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장막은 기묘자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나 지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운명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삶의 저주와 삶의 고통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나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자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 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먼저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보여.